마가렛 대처는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총리를 세 번이나 연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철의 여인이란 수식어가 붙는데 그 이유는 과감하고 단호한 대처로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던 영화의 제목도 마가렛 대처가 아닌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1970년대 영국의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해 최대 규모의 제국을 확보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IMF에게 구제기금을 요청할 정도로 영국병을 앓는 유럽의 중환자로 추락했습니다. 영국병이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준다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생긴 병입니다. 어느 정도로 영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했냐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했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상복지를 제공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20%를 넘어섰고 최고세율은 80%에 육박했습니다. 즉 일자리도 일하려는 의욕도 생겨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강성노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각종 규제와 세금 등에 허덕이던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롤스로이스 같은 거대한 기업도 60, 70년대 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국유화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기적처럼 당선된 마가렛 대처는 복지정책이란 시장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과감한 복지 감축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우유까지 중단했고 국민들에게는 우유 강탈자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처는 과감한 복지 개혁을 단행했으며 그 결과 정말 복지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에게만 복지 혜택이 돌아갔고 백수는 일터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대처는 영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성노조를 가만두지 않았는데 석탄 노조는 그 중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75%의 탄광이 적자였고 영국산 석탄의 톤당 가격은 45에서 50파운드인데 반해 폴란드나 호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운송비를 포함하고도 25에서 30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 정치적 위세도 상당하였는데 석탄 광부들이 영국 총리 하나를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막강한 강성 노조였지만 대처는 경제성이 낮은 20여 개 탄광을 통폐합시키고 직원 2만 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석탄 노조는 단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연료인 석탄이 공급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게 뻔했고 이 기세에 버티지 못한 대처가 항복하면 자신들이 편하게 다니던 신의 직장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파업은 장장 36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업의 장기화를 예상한 대처는 몰래 석탄을 수입해오고 있었고 석탄 수급에 별 문제가 없자 석탄 노조는 결국 항복. 이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던 공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증가시켰고 각종 규제로 얽매이던 기업은 감세와 규제 완화로 살아나게 됩니다. 대처 정부가 들어선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총 415억 파운드어치의 국가 소유 주식들이 민간으로 넘어갔고 1992년이 되면 이제 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기업이 해체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정책이었지만 대처의 극약 처방은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에 200만 파운드씩 손해를 입히던 공기업들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일주일에 1억 파운드씩 이익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이름을 마가렛 대처는 자신의 이름을 딴 대처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대처주의의 핵심은 의존문화를 근절해 국민에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자 영국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1974년 당시 영국에서는 국민의 24%만이 민영화를 찬성했지만 1987년에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민영화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업과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사람은 불과 16%였습니다. 대처의 경제정책은 항상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는 안 된다였고 종종 그녀는 가정주부조차 할 수 있는 일을 왜 정부가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처는 영국 사회에 퍼진 나태, 무책임, 방종을 몰아내고 복지국가의 품에 안겨 나태하고 무책임해진 국민들로 하여금 두 발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각성시킨 최초의 여성 총리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가 앞으로 3년 동안 1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부터 공공형 택시가 도입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면서 공시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공공기관들에게 체험형 인턴, 즉 단기 일자리 채용을 더 늘리라고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평균 5천억 원 적자를 내면서도 매출액의 절반을 인건비로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코레일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원과 임직원 임금은 올려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면서 파업 사실을 모르고 역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빚까지 환산한 국가부채가 지난해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투입될 연금 충당 부채만 900조 원이 넘습니다.